어서오세요. 진짜 이마트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자, 여기 서울 야경 보이시죠? 가만히 있어보자. 자, 여기 서울 야경이 보입니다. 아름다운 서울 야경. 서울 아름다운 이 거리.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 제가 용산역 바로 앞에 위치한, 가만히 있어봐, 저기 호텔 이름이 뭐더라? 서울 드래곤 시티. 여기 호텔 이름이 뭐였지? 가만히 있어보자. 자, 서울 드래곤 시티 모보스 엠베스트 모텔입니다. 자, 여기 TV, 그리고 여기 열어보면은 냉장고. 자, 여기 열어보면은 와인잔, 그리고 자, 와인 얼음통. 뭐 말이지 알죠? 그리고 자, 여기 신발장 보시면은 다리미, 가운, 그리고 다리미 판때기까지 금고. 5성급 호텔입니다. 맨날 저렴한 호텔만 다니다가 고급 호텔 오니까는 좀 적응이 안 됩니다. 가장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은, 여기 도대체 화장실이 어디야? 여기 화장대는 있습니다. 자, 여기 화장대 있고, 여기 문을 열어보면은, 자, 여기가 바로 화장실입니다. 자, 보시죠. 자, 여기도 문이 열립니다. 자,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자, 보이시죠? 그리고 불을 켜면은 샴푸, 샤워젤, 바디로션, 컨디셔너, 비누. 난 처음에 여기 주방, 그거 주방 사이에 그 선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가 세면대고, 이 벽을 경계선으로 열면은, 자, 이렇게 샤워실과 비데가 있는 변기. 자, 그리고 이 화장실을 다시 문을 닫으면은, 자,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침대는 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저기 TV 시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여기 커튼을 치면은 아름다운 서울 밤 야경이 펼쳐집니다. 노보스 엠베스텔 용산역 바로 위치한 5성급 호텔입니다. 말이 5성급이지 체감상으로 느끼기에는 그 여기 옥상에서 바베큐 파티도 할 수 있고 수영장도 있습니다. 옥상에 수영장이 있고 4층에도 수영장이 있습니다. 말이 5성급이지 실제로 체감상으로 느끼기에는 7성급입니다. 뭐 말인지 알죠? 자, 요거 터치를 통해서 껐다 킬 수 있고 밝기 조절할 수 있고. 자, 여기 책은 진짜 리얼 책입니다. 자, 근데 뿌려가지 못하게 본드를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거는 가만히 있어보자. 자, 여기 빨간 소파 이쁘게 있고요. 그리고 메모지, 그리고 요걸로 가만히 있어보자. 요걸로 다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와 통화도 할 수 있고. 용산역 내리자마자 바로 이 엄청난 건물이 보입니다. 삐까펀쩍한 건물. 자, 요게 노비스 드래곤시티 건물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 옥상에서 바비큐 파티도 할 수 있고 맥주 무제한이에요. 자, 여기 원래 하룻밤이 34만 8천원인가 그렇습니다. 하룻밤에.
그렇지만은 코로나 전국을 타서 저희가 세일에서 16만 원 정도에 저렴하게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화장실 문 닫으면은 여기 화장대로 쓸수 있고요. 여기 밑에 체중계도 있습니다. 가만 있어 보자. 체중계 한번 재볼까요? 뭐 보통 뭐 여성분들도 그렇지만 자기 체중을 죽을 것만큼 꺼리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공개합니다. 58.7. 자, 구독자님들도 이렇게 좋은 호텔에 오셔서 추억의 낭만의 밤을 체험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그 진짜야만데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럼 부디